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해변이 온통 불가사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발의 조류가 불가사리를 쑥 밀고 돌았다가 지만 나가고 불가사리는 싹 나가라고 물러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뜻해지면 전원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도전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라가지고 버릴까요? 어떻게 할 방안이 없으면 걱정만 합니다. 아이고, 저놈 때문에 해변이 지저분해지는데 걱정만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에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한 아이가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주워서 바다로 던져줍니다. 한 마리씩 던져줍니다. 옆에 있던 어른이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그런다고 바뀌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꼬마야, 여기에 수천 마리도 넘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몇 마리 바다로 던져준다고 이 해변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불가사리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사리한테는 쓸데있는 일입니다. 살려주는 그 살아있는 그 불가사리한테는 쓸데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작은 행동입니다. 뭐 한번 아이가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팔뚝 아프건데 하루 시간쯤 하고 나면 팔 아파거리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살아나는 불가사리한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세상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행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다 말합니다. 우리 이 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꾸 작은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열심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만 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해가지고 뭐 되겠나?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행동 계속할 때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시대적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방되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한번 꼬집어봐라, 한번 꼬집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반복해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3절까지, 그리고 4절에 표현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불러달라 하는 말입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지대에 있는 네게부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시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또랑이 있지 않습니까? 또랑이 며칠 전까지 물이 안 올라갔습니다. 아십니까? 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위에서 물을 안 내려주니까. 바짝 마르고 위에 다 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네게부라는 지역도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때가 되면 물이 철철 흐르 넘칩니다. 너무 많습니다. 개천이 비록 평상시에는 말라 있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선나시고 너무 작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많은 사람이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켜주십시오. 완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먼저 돌아와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책 있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다시 척박한 땅에 와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참깨씨를 한참 전에 다 뿌렸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걸 보고 뿌렸습니까? 비가 안 오는 걸 보고 뿌렸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며 뿌립니까? 비가 와가지고 싹이 날 것을 기대하며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비가 와서 씨앗에 싹이 틀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도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는 나는 거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감이 들 때 뭐가 바짝바짝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뭐를 심어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니까 비가 안 오니까 타들어가는 모를 보면서 농작물을 보면서 눈물 짓는 농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참고 인내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뿌리지 않고 수확만을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만 하나님의 복만 기대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수확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럴까요?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나쁜 놈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이런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서 거두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뿌릴 때 영적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뿌려야 거두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간절히 기도로 심어야 기도의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둑놈 신보, 놀고 먹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나쁜 마음, 이 마음을 버리고 오늘 제가 말씀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봉사를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고 전도를 심고 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올 때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안 끄셔도 됩니다. 보이더라고요. 여행 중이던 한 청년이 황무지를 만났습니다. 아우, 엄마나, 이런 데 가는 땅에 물이 있을 리가 없겠지? 어? 사람 하나 살지 않던 그곳에 양치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목숨 죽이게 젊은 양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청년을 집에 들여다 따뜻한 음식까지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여, 어여, 들게나. 어디 보자. 하나, 둘. 응? 왜 도토리지?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고르니 장짜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젊은이 가시나요? 아, 예, 근데 어르신 뭐 하시는 건가요? 아, 매일 아침 도토리를 심는 일이 내 일이라고. 아니, 이 할아버지가 어르신 아닌가요? 네? 아니, 내 딸은 아니라고. 청년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청년은 다시 마음을 찾게 됐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랬니? 20년 전 황무지였던 땅은 온데가 내었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제서야 도토리를 심던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너무 빨리 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 좀 아쉬움이 있어야.
저 영상은 두 번째 보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토리를 100개씩 씹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사람들이 아마 욕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땅은 이 모습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100개 심어서 한 개 나면 많이 낫겠죠. 매일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지만 계속하는 그 사람 때문에 숲은 바뀌었습니다. 황량했던 사막이 숲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심는 거의 죽으라고 일한 겁니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심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십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지금이.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었습니다. 그렇죠.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85세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외치고 아낙 자손을 거인 자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린 다윗은 돌멩이 들고 돌멩이 가슴 들고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혔습니다. 갈렙, 다윗, 그들은 걱정이 안 됐을까요? 왜 걱정이 안 됐을까요? 왜 안 떨렸을까요? 왜 안 무서웠을까요? 다 무섭고 걱정되고 떨렸겠죠. 그 마음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놀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하듯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로움이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제일 먼저 자라는 게 뭡니까? 풀. 아무리 뽑고 뽑아내도 이놈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생기고 계속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은근기가 자랍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부족한 모습,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고 지금 울며 씨를 뿌리기로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수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지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뿌려야 우리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를 심는 자, 말씀을 심는 자,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을 심는 자, 헌신을 심는 자, 전도하고 복음을 심는 자,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쓰는 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